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타니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탐파베이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3대 3 스코어로 맞은 9회 말 2사 만루에서 타자로 등장한 오타니는 첫 투구를 받아쳐 센터필드로 공을 날려 보냈습니다. 탐파베이 야수가 펜스까지 달려가서 점프를 했으나 공은 담장을 살짝 넘겼습니다. 7대 3으로 이긴 것은 다저스의 기록이고,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여섯 번째의 40, 40 클럽 선수가 되었습니다. 즉, 홈런 40개 이상, 도루 40개 이상을 기록한 여섯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타니는 40개째 도루도 오늘 달성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이룬 겁니다. 오늘 일본 열도가 아마 들썩할 겁니다. 어깨 수술을 받아 올해는 지명 타자로서만 뛰고 있는 오타니의 성적은 현재 타율이 0.292, 메이저리그 16입니다. 홈런 40, 메이저리그 2위입니다. 그러나 내셔널리그에서는 1위입니다. 전체 1위는 뉴욕 양키스의 아론 저지 선수 49개입니다. 타점 92로 메이저리그 6위입니다. 1위는 아론 저지 선수 119, 득점은 97로서 메이저리그 5위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1위는 캔자스시티 로열즈의 보비 위트 주니어 선수 110, 도루 40, 메이저리그 전체 2위입니다. 1위는 신시나티 레즈의 엘리 델라 크루즈 선수인데 60입니다. 장타율에서는 0.614, 메이저리그 전체 2위입니다. 1위는 아론 저지로서 0.724, 그러니까 내셔널리그에서는 장타율에서도 홈런에서도 오타니 선수가 1위입니다. 홈런 40, 도루 40 클럽에 들어가려면 파워와 스피드를 겸해야 합니다.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최초의 40 클럽 기록자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8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호세 칸세코 선수가 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타니는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를 했는데, 최소 경기, 126번째 경기였습니다. 최소 경기에서 40 홈런, 40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36개 게임에서 잘하면은 전인미답의 50 클럽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40 클럽에 들어간 여섯 선수는 베리 본즈, 알렉스 로드리게스, 호세 칸세코, 알폰소 소리아노, 로널드 아쿠나 주니어 선수, 그리고 오타니입니다. 오타니는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들뜬 기분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스윙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장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라면서, 그러나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를 일본 사람들은 이도류라 그럽니다. 이도류, 1, 2할때 이도, 칼도자, 류, 어떤 류라고 할때 류. 그러니까 이도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을 가지고 양쪽으로 친다는 이야기인데, 홈런도 치고 도루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오는 사람이 붙인 말이 이도류, 니토류고, 미국 사람들은 투웨이스타라고 그럽니다. 투웨이스타. 피처로서도 성공적이고 타자로서도 성공적인데, 타자로서는 가장 멀리 홈런을 치는 사람이고 피처로서는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이 오단입니다.
이 괴물입니다. 미국 메이저 역사상 이런 형식의 선수가 등장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 한 게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3대3으로 맞은 9회 말, 그것도 2사 만루에서 만루홈런을 쳐가지고 40홈런을 기록을 했으니까, 역시 스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키가 190cm를 넘고 몸무게는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오다니는 또 인사성도 바르고 오로지 연습에만 전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배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건 통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일본 사람들의 장인의식이, 장인 정신이죠. 장인 정신이 바로 오다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일종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쇼 겐메이다. 이쇼 겐메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인데, 한자로 풀이하면 일소현명, 한 장소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오다니는 던지고 때리는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우동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칼 만드는데 목숨을 거니까, 세계 최고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세계 유명 음식점의 한 표준이 되는 미슐린 등급에 올라 있는 음식점이 가장 많은 나라는 파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도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하나를 붙들면은 최선을 다해서 세계 최고를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우습게 보는 또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우습게 보면서 일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일본이라는 굉장한 나라, 일본 국민이라는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어가지고 항상 한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타니 같은 선수가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GAPJE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 오후 6시입니다. 1억 2천만 명이 되는 일본인들의 하루하루 기분을 좌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하면은 그날 일본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만 당하고 5타석 무안타였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이, 아니 거의가 아니군요. 모든 언론이 오타니 쇼헤이의 하루하루 성적을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은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붙었습니다. 3년 전의 첫 게임이었는데 다저스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9회 초에 결승 2루타를 친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4연패, 4게임 연속에서 지다가 오늘 이겨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쇼헤이 선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 아주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NHK 인터넷판에 그 일문일답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수상 일문일답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아, 이거 저 스타는 참 피곤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타는 피곤한데 일본 국민은 기분 좋겠구나. 근데 이 일문일답을 읽다가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타임리 히트를 친 최후의 타석에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타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볼이 보였습니다. 기자 질문이 또 이렇습니다. 이달 5일로 30세 생일을 맞았는데 체력이나 정신적인 변화를 느낍니까? 오타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고 좀 생각을 하더니 체력적인 면에서도 물론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매년 보다 좋은 상태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올해도 물론 작년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읽어보면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가지고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이 스포츠 기자들도 30살이 되었으니까 좀 몸 컨디션이 나빠진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거꾸로 나왔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매년 보다 좋은 상태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올해도 물론 작년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하게 답변한 거죠. 질문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30세, 어떤 30대가 되고 싶습니까? 오다리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로 가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은 생일을 가족끼리 축하했습니까? 오다니, 예. 기자가 또 묻습니다. 부인이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나요? 오타니, 예.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어떤 케이크였습니까? 오타니, 맛있는 케이크였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올스타 게임의 애견, 애완견입니다. 애견도 함께 갑니까? 오타니,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괴물입니다. 그 콧대 높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오타니는 특별 대우를 합니다. 우선 최고 연봉으로 10년간 7억 달러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스포츠,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투수 타자 겸업을 하지 않고 타자, 지명 타자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현재로 득점 72, 메이저 전체의 4등입니다. 그 다음에 타점 67, 메이저리그 전체의 6등입니다. 홈런 28개, 메이저리그 전체의 2등이고 다저스가 소속한 내셔널리그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OPS, 즉 장타율과 출루율을 더한 이 비율은 1.020인데 양키스의 아론 저지 다음에 2등입니다. 그리고 도루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도루를 22개나 했는데 이건 또 메이저리그 전체의 5등이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셔널리그 MVP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올해 만약 MVP를 받으면은 벌써 미국 진출해가지고 세 번째 받는 겁니다. 이거 그런 오다니가 요사이도 미국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는 통역을 데리고 다닙니다. 웬만한 거는 영어로 할 만한 이제 경험도 쌓았을 텐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영어 배울 시간에 스윙하겠다고 그럽니다. 스윙 연습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일소현명이라고 부릅니다. 일소현명이란 뜻인데 현명이라고 한자로 표기하는데 그 뜻은 한 곳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한 곳이라고 그러면은 한 직업이란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일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목숨을 거는 자세 일소현명.
바로 던지고 치는데 목숨을 건 사무라이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의 자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